그건 너무 주의가 산만해. 왜 군대를 가고 싶었어? 그냥 부실부실하길래. 언제 얼마나 됐어요? 언제 한 20일 됐나? 20. 저때 와서 오실 때도 열흘 넘 열흘 됐다 그랬나? 한 20일 됐나? 20일 안 됐나 모르겠네. 그러게 살에 흐트러진 것도 다 주워 먹어 아니냐? 앞때 되기는 해. 아니 그렇게 두껍게 먹었는데 누가 뺏어 먹어? 저보니까 뭐가 좋은 것 같아. 뭐가 좋냐고? 아니 들어갔다 저기 어디 갔다 오면은 집안이 그래도 저게 그냥 까불까불하니까 그래도 좀 낫지. 아무것도 없어 봐야지 집이 삼막해지네. 혼자 있을 때마다 이렇게 뭐 동물 기르했을 때는 어떤 게 좋으세요? 아무래도 마음이 즐겁고 편안해지. 걔네들 데리고 떠들으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. 근데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세요? 글쎄, 아이고. 산책을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제 같이 나가고 싶을 때는 나가고 싶을 때가 이제 있게 있지 그러는데 저거지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? 주위가 엄청 산만해 아주. 할머니가 한번 해보실게요. 네, 줄 잡고 한번 해보세요. 강아지들은 계속 지금까지 쭉 와 오셨을 텐데. 네. 변화 같은 게 좀 느껴지시나요? 옛날이랑 지금이랑? 사람들이 말을 해요. 데리고 다니고 걔가 똥 싼다고. 나부터 우리 애도 말을 했는데 뭐 저때 저기 넣냐고 싸웠어. 우리 집 저기다 똥을 자꾸 먹어가지고. 그래도 내가 걔를 왜 끌고 다니냐고. 왜 끌고 다니면 남의 문턱에다 똥을 눕히느냐고. 그 똥 싼 거 치우면 되잖아요. 그 자기가 수거해. 근데 치우고 가면은 괜찮지. 그런데 안 치우고 가니까.